그 앞에 물이 흐르느냐, 소나무가 있느냐, 어떠한 꽃나무가 있느냐, 언덕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수맥도 보고 바람의 영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위도 포함이 되죠. 명당의 모양은 수천 수만 가지의 모양새와 형세를 들여다보고 결정을 한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명당은 명당처럼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명당이 어떻게 생겼냐, 그 생김을 얘기하는 걸 형공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얘기해. 제일 먼저 어떤 모양이 좋은 거예요? 형공론의 형국은 모양의 생김새와 응집된 기운을 읽어가면서 보물 지도와 같은 곳을 지명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보물 지도 같은 명당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뭐, 거북이 모양이 있다, 뭐, 산새 모양이 있다. 이 말의 종류를 보면 명당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풍수지리로 모양을 다 토탈로 보는 게 총국적인 형국이야. 그러면 산새를 본다. 산의 모양이 뭐 봉황이 또아리를 틀고 용이 비상하는 모양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산새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면서 뷰, 내가 앉은 묘터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우리 집도 뷰가 좋아요. 집값이 올라가잖아. 그 앞에 물이 흐르느냐, 소나무가 있느냐, 어떠한 꽃나무가 있느냐, 언덕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수맥도 보고 바람의 영향, 이제 지형별로 예를 들어 평지를 타고 뒤에 배수진을 치고 이러한 모든 모양을 보는 것을 형국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위도 포함이 되죠. 어떤 바위가 무슨 거북이 모양, 금붕어 모양, 잉어 모양, 토끼 모양, 호랑이, 백호의 기운이 어떻고, 자청룡 500호,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형질과 더불어 형국을 보는 거야. 그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명당이 되는 거지, 지혈의 응집한 기운만 가지고는 그것이 명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분류를 해서 묘자리의 명당만을 오늘은 이제 계속 시리즈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산새, 바위, 나무, 바람, 물, 햇볕, 지형, 아, 뭐 비탈길 끝에 뭐묘 하나 뚝 써놓으면은 그 얼마나 위태로워. 그렇지. 바위 위에다가 뚝, 이만큼 해가지고서는 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형공론이라 그래서 명당의 모양은 수천 수만 가지의 모양새와 형세를 들여다보고 결정을 한다. 요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꼴값 한다, 꼴값 떤다. 꼴은 모양을 얘기해. 근데 요게 아니야. 옛날에 꼴값질 하네, 요즘은 갑질 하네 이러잖아. 그 꼴값질은 생긴 대로 논다는 뜻이야. 그 모양이 허접하고 저렴한 느낌이 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저렴하게 한다. 또 무엇인가 기세가 느껴지고 이 사람이 옷이나 이런 건 명품이 아니어도 품새가 그 사람 몸에서 풍겨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귀공자, 귀족의 귀티가 난다. 이게 다 꼴의 값을 매기는 꼴값질이다.
꼴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갑질 이렇게 하는 말이 있듯이 명당에도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양의 형국을 상세히 따졌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명당의 가치를 만든다. 꽃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